CBS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인구 절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이 정부 공보물이나 수사기관의 발표 등에 대해 공적기관이 발표했다는 이른바 팩트라는 사실 때문에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 도그마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위안부 역사 왜곡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가 오늘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리 사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2022 대한민국 인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포럼은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라는 주제 아래 각계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해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내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이나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 정부의 정책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분야 대책을 발표한 정준호 국제정책연구원 국가미래혁신센터장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대대적인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나 군은 직무 혼합제 등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말로는 일상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 저출생을 부추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오늘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는 교계 인사들도 참석해 인구 절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CBS가 보건복지부와 마련한 2022 대한민국 인구 포럼은 각 분야 지도자들이 연대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올라간다. 이게 CBS가 선포하는 비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초저출산 사회는 사회 심리적 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재반 활동에 위축을 가하고 있다며 인구 포럼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특히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며 인구 위기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위기 문제를 접근할 때 숫자나 통계가 아닌 고귀한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가 위험 사회를 극복하고 생명을 안전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목표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본부 회장을 맡고 있는 강국창 장로는 우리나라는 최고의 저출산율과 자살률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종교계, 지식인과 정치인, 기업인들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 정재계 인사들과 참석자들은 인구 위기 극복 새로운 미래 슬로건을 외치며 인구 절벽과 저출산 등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 언론이 정부 공보물이나 수사기관의 발표 등에 대해 공적기관이 발표했다는 이른바 팩트라는 사실 때문에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 도그마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은 오늘
탈진실시대 종교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개최한 주요 포럼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론학자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탈진실시대 한국 언론의 도구마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이준웅 교수는 한국 언론이 사실 충분성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신봉한 나머지 진실을 챙기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한국 언론이 사실이면 뉴스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원칙에 따라 검증하지 않고 따로 질문하지 않으며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이준웅 교수는 특히 정부 보도자료나 수사기관 발표 등 공보물이 사실 그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숨겨진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을 보도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사를 쓰기보다는 컬럼을 쓰는 데 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기보다는 전화 걸어서 권력자하고 대화해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게 이제 저희의 월터 리프만인데 우리 한국 언론에는 작은 월터 리프만들이 너무 그리고 입만 열면 이제 진실 얘기를 하니까.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장을 지낸 권형률 성공회대 연구교수도 논찬에서 사실 충분성 원칙에 도취된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권형률 교수는 한국 언론은 공식 발표가 아닌 수사 관계자와의 사적인 대화만으로도 엄청난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다며 사실 충분성 원칙 도그마에 빠진 한국 언론을 비판한 이준웅 교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 현실에서 심각한 것은 그 수사기관, 검찰 이런 쪽의 발표는 거의 근거 없죠처럼 100% 진실처럼 이제 그대로 인용하고 수사 관계자의 사적인 대화나 귀뜸만으로도 그것을 이제 엄청난 진실이고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이제 보도하는 현실이 결국은 지금 이 교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했던 그 도그마에 빠진 우리 현실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참 마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기독교 가짜뉴스의 동향과 분석이란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가 확 번지면 보수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옮겼으냐면 보수 유튜버가 운영하는 모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하면서 크게 실죠. 사실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확인이 안 됐는데 그렇게 떠들어댄 거는 사실이에요. 걔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지 그 말이 사실이라고는 안 그랬잖아. 걔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야. 라고 나도 보도할 뿐이야. 개신교계에서 유튜브나 SNS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 사례를 분석한 변상욱 대기자는 지난 대선 이후 가짜뉴스가 급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변 기자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사견을 내놓았습니다. 유튜브 쪽에서의 생산도 줄어드는 데다가 다른 보수 진영의 주요 언론들이 유튜브 쪽에서 뭐가 나와도 받아 쓰지를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가짜뉴스가 허위 정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원하던 대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는 최근 교계에서는 민주당이 교회 폐지법을 추진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위안부 역사 왜곡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왜곡, 부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역사의 진실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수요 시위. 하지만 2년여 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극우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며 수요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단체는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가 하면 독일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역사 왜곡 파문 등 학계에서의 역사 왜곡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이른바 위안부 역사 왜곡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방송과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재명 대표와 남인순 의원 등 2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균 나이 94세로 고령에 접어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가족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권리 피해를 구제하고 사실을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발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전쟁 범죄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국내외에서는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수시 중단과 소녀상 철거, 역사 왜곡을 통해 강제 동원과 성노예제의 과오를 지우려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행동 대장들입니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수시 중단과 피해자 공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식민주 역사강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뿌리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늘날 청년 세대들의 역사 인식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주장과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 역사와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날부터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엔 10일 기준 6,700여 명의 개인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등 국내외 141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한국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이윤 창출만 바라보며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온전히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렵사리 제정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 평가하고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장총회는 남북당국의 군사적 맞대응은 한반도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치닫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반도 내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군사 행위를 반대하며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오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주헌 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ESG 신교육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신대가 선언한 ESG 신교육 경영에는 지속가능한 그린 캠퍼스를 조성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한 사회적 책무,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총회가 학교 발전을 위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온 I Love Pastor가 교회 청년들을 위한 신앙축제를 오는 27일 한우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 강사는 개그맨 오지현 씨가 나서며 간증으로 자신의 삶을 나눌 계획입니다. 오지현 씨는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집회에 참석해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Love Pastor 대표 손종원 목사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며 힘든 시기 신앙축제에 참석해 많은 힘을 얻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복음 원당교회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는 송일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순복음 원당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35차 다니엘 기도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성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이 많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계획도 제대로 세워진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회복을 우리가 하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번 다니엘 기도 성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 성회는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을 비롯해 하마 성경연구소 정은수 소장 등 한국교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보라성교회 송일현 목사를 강사로 초빙해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송일현 목사는 연합 부흥성회에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되냐? 주님이 오실 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와 강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